네, 수능특강 라이트 유닛 11 지칭추론 4번 질문입니다. 제목은요, A violent but compelling way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masterpieces. 폭력적이지만 설득력 있는 방법이래요. 자, 증명할 방법, 걸작의 진위성을. 이걸 여러분 읽어봤으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인물이 등장하죠. Lord Duveen이라는 사람, 이 사람 예술품 중개업자로서 이 사람이 JP Morgan이라는 갑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막 다섯 가지 항아리 중에서 두 가지를 부숩니다. 그 부수는 게 실제로 모조품인 게 드러났고 그의 굉장히 위대한 식별 능력을 보여준 그런 글이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방법에 좀 더 초점을 둬볼 거고 이 글에 등장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소개를 해볼 건데요. 먼저 두 가지 인물들이 있어요. JP Morgan. 위에 보이는 사람이 대머리인 JP Morgan. 이 사람은 부자. 그 자신의 예술품을 막 남한테 팔 수도 있고 엄청난 예술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가 될 거고요. 이 사람이 아래에 있는 그 로드 듀빈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JP Morgan의 저택에 초대돼서 자신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식별해냅니다. 그 두 개를 식별해내는 방법이 살짝 좀 격렬한데요. 자,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를 치는 부분에서 JP Morgan이 그 자기가 말하기 다섯 개 중국에서 만든 그런 명품인 세라믹 비커를, 세라믹 그 잔을 보여준 다음에 세 개가 진짜라고 두 개는 가짜라고 말해서 두 가지를 자신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해서 Tell me which ones are the fake. 두 가지를 식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식별을 해내는 것 중에서 이렇게 지팡이의 원문에서는 진주가 달려있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로 지팡이로 두 개를 부숩니다. 두 개가 부서지는 게 보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쉈고요. Smash two of them and explained that if he were mistaken, 만약에 자기가 잘못 알았더라면 he'd of course reimburse. 잘못 알고 있다면 모르겐에게, 그러니까 갑부에게 자기가 잘못 부쉈다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죠. 듀벤은 옳았고요. And the, 그리고 놀란 JP Morgan은 안도하고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개업자 위주로 굉장히 돌아가는 거지 JP Morgan의 막 부를 칭찬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중개업자가 굉장한 식별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요. 뭐 Morgan이 went on to use Duveen's in many dealings라는 얘기에서 자신의 이제 예술품을 팔아 넘기는 거에서 Duveen을 고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후에 2년까지 얘기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그래서 결말 부분이 그 거래의 시작, 이 두 사람 중에서 JP Morgan이 이제 JP Morgan이 두빈을 신뢰하게 되면서 앞으로 거래를 맡긴다 이런 얘기부터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중개업자가 예술품을 그로부터 사드릴 때는 뭔가 가격 이런 것도 부르고 막 전문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있는 방법으로 자신 있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Lord Morgan, 우리가 보통 Lord라고 쓰면요, 이거는 경이라 그래서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잘 사는 집 남자를 얘기합니다. Lord Duveen은, 이 사람도 신분이 높았어요, was the most famous art dealer of his time. Of his time은 이건 당대의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예술품 중개인이었다. 예술품 파는 사람이었다. Car dealer 하면 차 파는 사람, 자동차 딜러 하듯이 그런 맥락이라 볼 수 있겠죠. 자, 마침내 receiving an audience from JP Morgan으로부터 audience를 받았다. audience는 여기서 관중이 아니고 접견이라고 해서요. 만나 뵙는 거, 약간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좀 감히 아래 뵙는 거, 그런 거가 접견이 되겠죠. 접견 초대를 받은 거니까 이건 사실상 약간 이제 invitation이라고 봐도 무방하겠고, 오히려 audience하고 invitation하고 같이 외우는 게 좀 더 기억에 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receiving의 경우에는 어법 1번이 될 수 있고요. receiving인지 received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목적어 앞에 ED형이 있으면 얘는 절대로 PP로 볼 수가 없고 동사로 봐야 되는데 finally는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 없는 상태에서 과거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렬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접견은 초대를 받아서 Duvin이 went into the presence of Morgan's luxurious mansion. The presence of Morgan은 그냥 이제 Morgan이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Morgan이 있는 약간 형용사적인 맥락으로 presence는 이제 물론 존재라는 뜻이 될 거고 in his luxurious mansion, luxurious 호화로운이죠. 호화로운 그러니까 잘 사니까 당연히 엄청 막 호화롭고 크고 그리고 막 보석 같은 걸로 장식이 돼 있고 그런 대저택으로 갔습니다. 맨션은 대저택이 될 거고 근데 on 5th avenue 5번가에 있대요. Without a greeting,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greeting은 이제 인사 Hello, my name is Morgan Hello, my name is Duvin 이런 식으로 인사 나누는 거 그것 또한 생략을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Jumping into the conclusion 했다 볼 수 있겠죠. Morgan은 pointed to five large vases 큰 다섯 개의 화병들을 가리켰습니다. On his marble floor 그의 그 대리석 바닥에 있는 marble이 대리석이고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런 단어가 있다. Marvel 얘는 경외이기 때문에 경외 혹은 경외하다 약간 놀라다 아 멋있, 너무 놀랄 정도로 멋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볼 수 있어요. Marvel, Marvel 다 다른 완전 다른 소리 다른 단어라 보시면 되겠고 대리석 바닥도 역시 불을 좀 상징하는 그런 게 될 테고 대리석 바닥에 있는 다섯 개의 항아리 가리켰고 그리고 told Duvin, Duvin에게 이야기했습니다. That 뭐라고 얘기했냐 Three were 16th century Ming masterpieces 라고 맹이라는 거는 명나라 중국 명나라에서 보통 옛날에 그 명나라 시대 때 교역을 했죠. 여기가 아마 영국이면은 영국하고 중국하고 막 교역을 할 때 이거 수입해온 굉장히 명품이라 볼 수 있겠죠. 16세기 때 그러면은 그거 중에 세 개가 진품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주빈을 시험하려는 목적이겠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절이 아직 안 끝났고 The other 또 다른 두 개의 정확히 똑같은 그런 복제품들이 That had cost him a fortune to have made 이렇게 일단 닫히고요 이렇게 닫힙니다 그에게 cost a fortune 했다는 거는 매우 큰 돈이 들다 이런 뜻이죠 매우 큰 돈이 들다고 이제 힘이 아이오 fortune이 디오가 되는 식으로 사형식으로 취급해 주셔야 되겠고 to have made 그거를 만들게 되기에는 have made라는 게 이게 좀 자, 2번보다 3번을 먼저 설명합시다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싶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 made라는 게 삼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사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To have made가 결정적으로 꾸며주고자 하는 거는 two exact copies거든. 예. 그 두 가지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은 two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은 더 이전 시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이전 시제라기보다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 하면 여기에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고 그 목적어가 사역동사에 엮어서 이것이 되어진다, 만들어진다 해서 각각 5형식 동사 O, OC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썼냐고요? 그냥 그가 만들었다고 하면 되는데 자, 그는 누구인가? 그는 여기서 지금 나오는 his, 또 him 이런 거 다 그 이름 Morgan, JP Morgan이잖아 그러니까 JP Morgan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남을 시켜서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사역동사 have를 이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have 다음에 물건 다음에 made 하면은 자신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남을 시켜서 만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남을 시켜서 만든다. 만약에 JP 모건이 직접 만들었다면 그 또한 장인이 될 테니까. 그래서 어법 3번으로 물어볼 수 있는 패턴은 to make, make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메이크가 되면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는 게 의미론적으로 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될 수 없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사역동사 have임을 기억해 두시기. 시제 차이가 아니다.
과거 완료, 이미 과거 완료인데 더 시제 앞으로 가면 과거 완료게, 물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the other 쓴 걸로 돌아가면은 the other은 아까 다섯 개의 큰 화병들 중에서 세 개가 진품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나머지 5 빼기 3은 2니까 the other 썼겠죠. 2라는 게 개수가 분명할 때는 other 대신에 the other 씁니다. other은 남은 대상의 개수가 불분명할 때 써요. 예를 들면은 총 개수가 6개였어. 근데 3개를 뺐어. 그러면은 3개가 남았죠. 그럼 그 중에서 2개 언급할 때는 other 2 해야지 the other 2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남은 대상이 분명할 때는 the other 써야 돼요. 이런 거는 은근히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쉽게 많이 우리가 접해본 만큼 해보시면 되겠고요. He commanded. 그는 역시 그 Morgan이 될 거고 commanded는 오형식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Duvin에게 명령해서 시켰어요. To study. 조사를 해보라고. The vases. 화병들을 조사를 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tell him. 말해보라고. 여기 이제 tell이잖아. 그러니까 study하고 병렬되는 거겠지. told하고 병렬이 되는 게 아니죠. 그에게 어떤 것이 진품이었는지 그걸 직접 자기가 얘기해주면 안 되니까요. 이해가 가시고 힘은 여기서 JP Morgan이 되고요. 어떤 것들이 진짜인지 할 때 위치는 의문대명사 그리고 여기서 위치도 뒤에 위치도 의문대명사가 됩니다. 어떤 것들이 invaluable originals 귀중한 값비싼 원본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 이거 원본 하면 막 파일만 생각이 나서 원작은 좀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원본이라고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원본인지 자기한테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얘기를 해달라고 명령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듀빈이 좀 더 신분이 낮고 그 사람이 초대받아서 의뢰받은 거니까 Lord Duvin, 듀빈경은 walked up to the vases 화병 있는 대로 걸어갔어요. Hardly glancing at them 근데 그것들을 hardly 거의 뭐뭐 않다 거의 뭐뭐 하지 않았냐 하면 그것들을 쳐다보지 않았대요. glance at 하면 우리가 흘끗보다잖아요. 흘끗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도 막 엄청 뚫어져라 보는 것도 아니고 흘끗 본 것조차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흘끗 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는 비싸니까 잘못 의뢰받으면은 막 거래가 그 의뢰 실패하면은 거래가 파기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니까 좀 뚫어져라 보지 않을까? 근데 그는 흘끗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 사람의 실력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실력과 확신 같은 거에 증거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슬래시로 열고 닫고 그리고 raised 병렬 구조가 시작이 되겠죠. His pearl-handed handled 핸들의 손잡이에 pearl 진주가 박힌 케인이라는 건 지팡이가 돼요. 그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신사의 상징 이런 지팡이 지팡이를 들 영국 신사의 상징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with two violent strokes 두 번의 이제 좀 굉장히 격렬한 stroke 툭툭 쳤습니다. 툭툭이 아니라 확 내리쳤습니다. stroke는 보통 쓰다듬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내리침 strike라고 하면 더 좋은데 뭔가 strike는 콱 내리치는 게 아니라 그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로 멀리 날려서 쳐버리는 그런 동작이라서 스트로크로 썼네요. 두 번을 이거 내리쳤고 smashed. smashed 또 과거 동사로 썼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병렬이 되는 겁니다. walked 하고 raced 하고 smashed 하고 병렬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end는 어디 있냐? 여기에 있네요. end. 보이시죠? A, B and C 병렬 이렇게 해서 C까지 3개가 나오고 그럼 이 자리에 C 병렬 자리를 과거동사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절대로 smash나 아니면 뭐 smashing 같은 이상한 거 오면 안 되겠죠? 안 된다. 병렬 잘 지켜줘야 된다. smash라는 거는 부쉈다 이런 거죠. 부수다 two of them 그것들 중, 그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to smithereens. smithereens라는 거는 파편이 돼요. 파편. 약간 small,
fragment라 그래서 파편. 우리가 이걸 좀 다른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debris 또한 파편이 됩니다. 자, 이 S는 소리 나지 않은 묵음입니다. 그래서 묵음 표시를 이렇게 parenthesis 괄호로 해주시고 debris 아니고 debris. From that moment 그 순간부터 그 순간에 그럼 맞았다는 건지 틀렸다는 건지가 내포가 되어 있을 거고 every painting 모든 그림과 an art object 예술품 that J.P. Morgan collected until the day he died 그가 이제 죽기 전까지 모은 모든 이런 예술품들은 대신 목관 그가 구매했습니다 from the great English salesman 그러한 대단한 영국 중개업자로부터 샀습니다. 영국 판매상으로부터 샀습니다. 중개업자 하지 마실게요. 판매상 하실게요. 얘가 중개업자가 사는 거니까 he는 아까 이름이 D 모시기 얘가 지금 이렇게 뒤에는 전명구니까 뭐 모른다 쳐도 but이 목적어가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는 게 없죠. 여기 있는 게 사실은 앞에 이렇게 다 목적어가 됩니다. 목적어가 너무 길 때 혹은 이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냈는데 그때 반드시 여기 뒤에 목적어 자리에 제대로 있던 게 앞으로 왔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but이 but 뒤에 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댐이 또 있으면 안 된다. 목적어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도치가 됐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라는 거는 듀빈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듀빈이 이 사람으로부터 샀으니까 이거는 판매상 즉 그 파는 사람은 아까 JP 모건이었지 JP 모건이 되겠죠. 자 중개인이 아니라 판매상 딜러라고 세일즈맨 달라요. 근데 이거 세일즈맨이라는 단어를 썼네. 좀 약간 좀 그렇네. 세일즈맨 하면은 판매원으로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선 그러려니 합시다. 판매상 해도 그 당시엔 판매상이었겠지. 막 영업사원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가 이 글의 배경 지식을 좀 다잡았기 때문에 결말을 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번 지문 강의 마칩니다.